팡팡버방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에 소문내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팡버방을 사랑하는 팡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내용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드라이버 샷을 하는데 토 부분에 맞아요. 아, 치기만 하면 이 앞쪽에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드라이버가 찌그러져서 AS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이 안쪽에 맞아서 찌그러지는 경우는 없는데 요 앞쪽이 콕 찌그러져서 그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일반적으로 보니까 드라이버가 취약한 부분이 요 앞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여기 맞으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접합점이라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데 일단은 중요한 건 끝에 맞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똑바로 섰는데 치기만 하면 끝에 맞아.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레슨을 드렸냐면 힐 쪽에 맞을 때 교정하는 방법에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토 쪽, 그러니까 드라이버 끝 쪽에 맞을 때 교정 방법을 드리는 건데 힐 쪽에 맞는 분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이 있으면 치러 가려고 막 그 덤비는 게 있기 때문에 최초에 가운데 세팅했던 게 안쪽으로 훅 나가가지고 때리려고 해요. 그런데 토에 맞는 분들은 이거 본인들 성격 잘 따져보세요. 토에 맞는 분들은 내성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내가 편한 어드레스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공을 칠 때 공 안 날아가면 어떡하지? 온갖 몸부림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힐 쪽에 맞는 분들은 숙인 건 그나마 좀 이렇게 유지하면서 쳐. 그런데 토에 맞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내가 숙이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면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숙여 있던 부분이 칠 때는 서서 치니까 이렇게 당겨지니까 토 쪽에 맞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넓게 서서 좁게 치는 타입이라고 하고 제가 이 안쪽에 맞는 부분, 힐 쪽에 맞는 부분은 여기서 좁게 서서 넓게 치는 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넓게 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평범한 셋업인데 넓게 서서 좁게 치는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넓게 서서 좁게 치는 타입이면 교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겨드랑이 절대로 떼지 마세요. 꼭 붙여 들어와야 돼요 하니까 몸부림은 쳐야 되겠죠? 겨드랑이는 붙여야 되겠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드랑이에 대한 그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겨드랑이를 절대 나는 겨드랑이 양보할 수 없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난 겨드랑이를 절대 뗄 수 없어. 난 이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스윙을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주변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교수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평범한 상태에서 칠 때는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딱 찍어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날 때에 거리를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는 여기선 이게 편한 건데 이렇게 치잖아요. 임팩트 때. 그럼 요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스윙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돼서 스윙하잖아요. 나는 겨드랑이 절대 뗄 수 없어. 너무 잘 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보기는 좀 안 좋지. 왜냐면 이렇게 다른 분들 탁 숙이고 있는데 본인만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교정하는 게 오히려 편한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셋업은 제가 어드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건 최초의 어드레스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공을 치는 거. 이게 이제 스윙이 별로 변화 없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셋업과 임팩트 순간의 자세를 비교를 해보면 그 높이가 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 거리랑 그걸 맞춰줘도 스윙은 굉장히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보통 교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섰는데 칠 때 자꾸 이렇게 웅크리면서 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거나 칠 때 완전 겨드랑이 펼치면서 칠 자신 있어?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봐. 그랬는데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웅크리는 자세가 나오면 그분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편하게 섰는데 칠 때 오히려 최대한 겨드랑이 떨어뜨려서 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분이 그렇게 친 거예요. 이게 그분이 그렇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평범하게 친 거지만 여기에서 정말 여기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쳐가지고 맨날 이 끝에 맞았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진짜 겨드랑이 펼친다고 생각하고 쳐봐 하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정상적인 스윙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여기서 이러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펼쳐서 치게 되면 탑핑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펼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펼쳐 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공간을 갖다가 겨드랑이 조인 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간을 좁게 쓰는 걸 권해요. 그래서 조금씩 그 겨드랑이가 놓치지 않고 있다. 나는 이 겨드랑이의 겨착이 놓쳐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조금씩 멀어지면서 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 내 얘긴데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많은 특징의 그 골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앞뒤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또 이 위아래도 또 있어. 그래서 제가 위아래도 언제 또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꼭 그 토에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막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꼭 써보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까지 방법방이었습니다.